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규모는 작지만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경쟁을 하듯 돈 풀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 소비투자가 트리플 추락했습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 감소폭은 9년 이래 최대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주저앉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집중돼야 할 텐데 현실은 딴판입니다.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코로나 대책은 돈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세하고 청와대까지 거들고 나서니 경제 대책인지 코로나를 볼모로 한 총선 대책인지 가늠이 힘듭니다. 당장 9조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비를 떠받치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무너진 생산과 투자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지원금을 지급을 매표형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지원 규모는 더 크게 부르며 정의당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00조 원을 우선 투입하고 3년간 추가로 150조 원을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민생당은 1인당 100만 원씩 국가혁명 배당금 당은 18세 이상부터 1억 원을 주겠다라고도 했습니다.